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오면 한국 사람만 조심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네? 로컬 사람들한테 당하고 나서 한국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 사람한테 당하고 나서 로컬 사람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 계속 당한다는 얘기는? 계속 당해요. 모르니까 이렇게 매달려봤다가 사기 당하고 제한테 매달려보고 혹시나 될까 싶었는데 이놈의 사기를 치거든. 그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는 거는 어떻게?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영어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 뗄거리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제대로 뒤통수 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뗄거리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의외로 많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돈이 없으면 못 버티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사기꾼들도 정기적으로 밥을 먹어야지 이제 그렇지. 댓글을 유지해요. 뭐 구멍이 포도청이지. 근데 코로나 시즌이라 댓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보통 한국에는 형님 종교가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 이 외국에서는 기독교가 그냥 압도적으로 한 98%가 기독교인가? 한 90% 이상이 기독교 있겠지. 이상이 기독교 같아요. 저도 그쵸. 옛날에 기독가게 할 적에 손님들을 뭐 새로 오신 유치를 위해서 기독교 아줌마가 오시면 기독교인데 교회 가라 그래요. 아, 교회 가서 정보를 얻어라. 네, 정보기 제일 편하고 공부하기 제일 편.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노리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다면서. 그거는 혼자서 다닌다고 안 적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좀 오히려 그분들 새로 오면 무작정 로컬 그 뭐에 살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노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교회에서 1년간은 그냥 다녀요. 1년간 다녀보면 뭐 들리는 소문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아,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네. 그지. 그런 거 판단하는 것만 해도 돈 버는 거라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둘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놀아라.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린 한국인이니까 외국인 아니에요 나오면은. 네. 우리 한국인들한테 필요한 또 정보가 있는 거야, 맞지? 그쵸, 뭐 워킹 퍼밋이나 비자 이런 거는 외국인한테 필요 없잖아, 여기. 이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아, 자기는 한국 사람 나간다고 이런 사람들도 5년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만져 놀아요. 그렇지. 결론은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고 우리가 또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지. 그 한국인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법이.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 대로. 아, 그렇지. 중국 애들은 중국 본토 애들은 또 중국 본토 애들. 그런 소사이티가 다 따로 있지. 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두르지 말고 네. 영어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본 경우가 뭐냐면 그 안식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돈이 좀 있는 돈을 좀 버는 분들이라서 네. 5년을 계획을 잡고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그러니까 애들 졸업시키고 뭐를 하고 그러면 그냥 대형 버티면. 편하게 놀다 갈 수 있는 건데 한 5억인가? 깎고서 2년 만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안 하면 돼 아무것도. 계획 잡은 대로 하면 돼. 근데 그치. 저 사람이 돈이 있어 보이니까 옆에서 꼬등이거든. 아, 돈이 있으니까 그치. 그럼 뭘 돈 써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냐. 그럼. 어른 돈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돈 있는 척 하지 마라. 그쵸. 그렇지. 말레이시아 생활하고 느끼는 거는 돈 있을 때는 있는 척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있을 때 없는 척 하면 안 되고. 그치. 그냥 있어도 그냥 없는 척 없어도 없는 척 그냥 예? 지면서 이기는 척 하는 거 예? 네. 그게 필요하네요. 그래도 형님 그래도 말레이시아 교민 사회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퍼밋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퍼밋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뭐 좀 깨끗하지. 머무르는 사람들 많이 없죠. 그렇지. 다른 데보다는 유지가 돼야. 그렇지. 형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님.